주연님도 한 구독자 넘었을 때는 해야 될 일이 점점 늘어나고 그때는 한계를 많이 느꼈다 그러더라고. 이대로 막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근로 시간도 너무 늘어나고. 안녕하세요. 유튜브, 틱톡 관련해서 콘텐츠를 기획하고 트렌드 마케팅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는 선우희성입니다. 저는 유튜브 전문가들이 모인 유튜브 크리에이티브 랩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대표를 맡고 있고, 뭐 그동안 기업 유튜브 채널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하고 크리에이터 분들과 협업하고 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번에 끌리는 유튜브 성공법칙이라는 책을 쓰게 됐고, 그 이전에도 콘텐츠를 주제로 한 5권의 책을 썼었고요. 영광스럽게도 오늘 인터뷰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 네. 저는 한번 제가 책 쓸 때 한번 인터뷰해서 인연이 되었죠? 네네네. 네. 작가님께서도 인터뷰해 주셔가지고. 네, 이번 책에는 제 얘기가 들어있습니다. 네, 드디어 있습니다. 네. 이번에 유튜브 관련 책을 내셨잖아요. 네. 네, 일단은 현재 유튜브를 하시고 있는 건 아니고 이제 기업에서 유튜브 관련 일을 하시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네.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는 어디에 있을까요? 일단 제가 유튜브 업계 내지는 유튜브 관련된 업무를 한 거는 지금 한 6년 정도 됐고요. 근데 일을 하면서도 뭐 사실 그렇지만 유튜브 업무를 한다고 해서 전문가가 된다거나 전문성을 자연스럽게 키울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약간 스스로 전문성을 키우고 싶다라는 좀 욕심이 있었고, 그래서 약간 스스로도 이제 한 24시간 네. 다 유튜브 관련돼서 살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영상도 많이 보고, 아까 말씀드린 유튜브 관련된 어떤 모임도 만들어서 계속 연구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을 좀 많이 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제 지식을 정리하고 공부하는 가장 효과적인 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네, 책을 좀 쓰게 됐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몇 년 동안 이렇게 지식을 쌓아왔지만 이거를 유튜브를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지식을 찾기가 어려우니까 이걸 조금 집대성해서 좀 도움이 되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뭐 수많은 유튜버들 만났고 유튜브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도 만났고 뭐 방송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 만났잖아요. 네네네. 일단 유튜브를 할까 말까 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스러운 게 이거 유튜브 하면은 정말 누구나 인플루언서 될 수 있냐. 근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유튜브나 틱톡이나 이런 새로운 플랫폼이 생기면서 되게 맞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옛말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스타 내지는 셀럽이 되려면 사실은 뭐 방송국 공채를 한다거나 TV에 출연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시작하는 허들이 되게 높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는 뭐 사실은 누구나 셀럽이 되고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세상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누구나 진입할 수 있지만 또 이제 또 누구나 참여하기 때문에 결국엔 또 경쟁이라는 게 생기는 거고, 그래서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좀 모두가 될 수 없다라고 책에도 썼는데 그런 측면에서 조금 어떤 경쟁을 이겨내는 나만의 좀 차별점을 가져야만 실제로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일종의 이런 거죠. 슈퍼스타 K 나갔는데 누구나 참가 신청할 수 있지만 거기서 우승하는 건 극소수잖아요. 네네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근데 물론 그게 좀 더 확률로 보면 더 낮은 확률이겠지만 유튜브도 요즘에는 점점 뭐 레드오션화 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버들, 이제 성공한 유튜버들, 이른바 이제 어느 정도의 영향을 가진 유튜버들 만나셨을 텐데 그분들을 만나면서 유튜버의 가장 중요한 능력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유튜버, 아까 제가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차별점을 가져갈 수 있는 게 결국은 영상의 기획력인 기획력?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획을 어떻게 차별하게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결국 성공할 수 있느냐, 이 치열한 시장에서 성공 확률이 떨어지느냐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주연이라고 한다면 IT 크리에이터인데 어떤 차별점을 가져갈 것이냐, 뭐 새로운 단말이 나와서 리뷰를 하고 하는 거는 지금 수많은 크리에이터들이 하고 있고, 뭐 아시겠지만 최근에 아이폰 14가 나왔을 때나 뭐 갤럭시 뭐 폴더블 폰이 나왔을 때나 그럼 거의 뭐 언팩 행사가 끝나자마자 막 영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쏟아지잖아요. 그럼 여기서 어떤 차별점을 가져갈 수 있으냐는 결국 기획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갤럭시의 기존의 시리즈와의 비교를 한다거나 그리고 애플워치라고 하면
애플워치의 어떤 뭐 팀원이 결제 기능을 추가하는 영상을 만든다거나 네. 결국 다들 똑같은 애플워치라 하더라도 여기서 어떤 차별적인 기획을 하느냐가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이고 그게 유튜브한테 가장 중요한 능력이지 않을까. 물론 그 이후에도 뭐 촬영 편집 뭐 연기력일 수도 있고 네. 어떤 채널의 특성에 따라 강점들은 되게 다르겠지만 그래도 모든 채널을 관통하는 제일 중요한 건 네. 뭐 기획성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유튜브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고민하는 부분은 사실 편집이거든요. 네네네. 이 편집의 그 요소, 편집한 요소가 유튜버로서 성공한 데 있어서 그 영향력은 뭐 몇 퍼센트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 저는 근데 이제 유튜브가 되게 좋은 점, 누구나 인플루언서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가 네. 방송국처럼 뭔가 어떤 때깔 내지는 그런 퀄리티가 낮아도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어떤 오히려 기획력이 좋다면. 네네. 그래서 어떤 편집의 퀄리티보다는 편집을 되게 센스 있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네. 편집 자체의 기술은 잘 모르지만 네네네. 요즘 사람들이 좋아하는 타이밍의 편집을 편집점을 잡는다거나 네네. 그런 센스 있는 자막을 넣는다거나 네네. 물론 그 자막의 기본 자막이라 할지라도 그런 오히려 편집을 하는 데 있어서의 감각 내지는 내 영상의 기획과 맞는 편집을 잡는 거 네네. 그런 것이 저는 편집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요즘은 뭐 예전처럼 뭐 방송국의 영상이나 그런 것들처럼 막 네. 너무 편집 기술이 좋아서 그렇게 네. 하지 않아도 성공한 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이 있기 때문에 편집은 퀄리티보다는 어떤 그 영상의 기획에 맞는 센스가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구독자가 있으신 유튜버들 보면은 다 이제 편집자를 다 고용하고 있잖아요. 네네. 이 편집자를 고용하고 있는 걸 보니까 나도 뭔가 편집자가 필요할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분들은 처음부터 이렇게 편집자가 있어서 성공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경우가 많은데 네. 실제로 어떤가요? 뭐 일단 처음 시작하는 특히 일반인에서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대부분 스스로 편집을 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고요. 네네. 네, 그래서 뭐 특히 뭐 제가 인터뷰하신 분들 중에 네네. 개그맨 분들이 하시는 슬램덕후 같은 경우는 네네. 그분들은 뭐 처음부터 연예인이시고 네네. 다른 할 일들이 많기 때문에 편집자를 처음부터 운영을 하는 그런 좀 특수한 경우지만 네네. 뭐 IT 크리에이터 주연 같은 분은 네네. 처음부터 이제 스스로 혼자 이렇게 진행을 했던 경우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하다가 네네. 계속 채널이 커 나갔을 때는 이게 결국 기회 비용이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제 뭐 이 채널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 아까 제가 차별화된 기획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이게 계속 차별화를 가져가는 게 사실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면 시간과 에너지가 들 텐데 네. 거기에 어떻게 보면 채널이 커지면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뭐 편집까지 하고 뭐 그 외에 어떤 작은 일까지 다 하다가 보면 네. 오히려 제풀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10만이 구독자가 10만이 넘었거나 뭐 정확한 시점을 알 수는 없지만 그 2만이 넘어갔을 때는 좀 더 이제 기회 비용에 따라서 뭐가 더 효율적인가 편집자를 구해서 어떤 에너지를 여기에 쏟지 않고 차라리 그 에너지를 뭔가 좀 다른 쪽에 쏟는 게 채널의 발전에 좀 더 좋을 거라고 생각되는 시점이 되면 그때 편집자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주연님도 한 구독자 30만 넘었을 때는 이제 그 정도 되니까 해야 될 일이 점점 늘어나고 네네. 점점 또 했던 것들은 또 약간 또 차별화가 없으니까 또 새로운 걸 해야 되는 부분도 네.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그때는 한계를 많이 느꼈다 그러더라고. 이대로 막 쓰러질 것 같기도 하고 너무 근로 시간도 너무 늘어나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편집자를 구했고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채널이 한 번 더 성장할 수 있는 점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그 IT 유튜버로 활동하신 주연님을 직접 인터뷰하셨으니까 네. 이제 IT 유튜버 하면은 이제 일반인들의 시선을 봤을 때는 일단 돈이 많아야 될 것 같고 아, 네. 누구보다 또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약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네. IT 리뷰 채널에서 중요한 건 어떤 것들이 있었나요? IT 리뷰 채널이 어떻게 보면 되게 좀 치열하고 네.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네. 뭐 아시겠지만 언팩 끝나면 영상이 막 바로 나오기도 하고 그쵸, 그쵸. 바로 라이브를 하기도 하고 뭐 이제 누가 먼저 하느냐의 싸움도 하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요한 첫 번째는 시의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네. 되게 어떤 새로운 단말이 나왔을 때 그 네. 단말에 대한 정보가 시간이 좀만 지나면 다른 크리에이터들이 다 이미 한번 했던 얘기라면 그쵸, 그쵸. 그냥 한번 그거를 소개하는 거는 이미 시의성을 잃어버린 콘텐츠가 되기 때문에 네. 대부분의 크리에이터 분들이 영상이 나왔을 때
뭐 라이브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간단한 리뷰만으로 이렇게 해서 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 업로드를 되게 빨리 하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시의성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그 시청자, 구독자분들과의 공감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IT 리뷰어라고 해서 요즘에는 뭐 정말 테크에 어떤 관심이 많은 소수만이 보는 네. 채널이 아니잖아요. 네. 뭐 스마트폰을 새로 사거나 노트북을 새로 사는 되게 고관여자가 아닌 분들도 IT 채널들을 편하게 보는 세상이기 때문에 네. 이분들의 입장에서 좀 뭐가 좀 공감대가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내가 이런 이 제품을 쓰면은 아 이게 불편하겠다. 뭐 노트북이라고 하면은 네. 이게 어떤 패널이 뭐 이렇게 비친다 안 비친다 이런 거에 따라 사실은 사용성에 따라서 불편함이 달라지잖아요. 네. 야외에 많이 있는 분들은 되게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런 측면에 어떤 게 불편할 것인가, 어떤 걸 했을 때 좀 편함을 느끼고 유용하다고 생각할 것인가 이런 포인트를 잡아서 공감대를 많이 할 수 있는 콘텐츠를 기획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IT 크리에이터 채널을 많이 보는데 네네. 이런 식으로 뭐 되게 핫한 아이템을 쓰더라도 좀 공감대가 있는 콘텐츠는 조회수가 높지만 그렇지 않은 거는 조회수가 현저히 낮은 것들도 많이 볼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 네. 마지막은 당연히 IT 크리에이터는 이제 팩트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네. 예를 들면은 스펙을 잘못 말하면 예를 들면 네. 사실은 뭐 전작보다 아니면 경쟁작보다 사실은 이 제품이 좋은 제품인데 네. 뭐 잘못 말하면서 더 안 좋은 제품처럼 그쵸. 소개가 될 수도 네. 있고 이거는 IT 크리에이터의 신뢰성과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팩트도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뭐 실제로 이제 그 IT 유튜버들의 그 차별화 사례 네. 작가님께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책에서 이렇게 차별화가 되더라라는 걸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어떤 것들에 좀 차별화를 해볼 수 있을까요? 되게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네. 우선 그 시점부터 한번 좀 말씀드리면 그 IT 크리에이터는 약간 속도감이 중요하고 시의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영상이 네. 바로 나왔을 땐 간단한 리뷰를 해서 빨리 올리고 짧은 리뷰를 네네. 네. 그게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제 좀 여유를 갖고 분석할 수 있는 영상들을 그때 두 번째 단계로 만들거든요. 네네네. 그 영상의 단계 때 좀 차별화의 포인트를 넣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LG전자의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그 윙이라고 해서 이제 좀 네, 옆으로 돌아가는 네. 폰이라고 하면 뭐 LG의 그동안 했던 어떤 새로운 시도들에 대한 거를 좀 관통하는 콘텐츠를 기획을 한다거나 네네. 그러면 좀 차별화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아까도 좀 말씀드렸지만 스마트 단말 리뷰할 때 네. 어떤 식에든 결제가 되는 미친 꿀팁 뭐 이런 식으로 티머니에서 이제 그 애플워치에 붙여서 결제할 수 있는 그 상품을 출시한 적이 있는데 네네. 뭐 그런 식의 것들을 기획을 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조금 기존의 상품에 어떤 새로운 가치를 붙여서 만드는 새로운 기획들을 했을 때 조회수가 좋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뭐 주연 채널도 그렇지만 다른 채널도 IT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 네. Q&A를 많이 하시는데 네네. 그 Q&A 자체도 저는 좀 차별화될 수 있는 시도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이것도 요즘에는 많이 하셔서 차별화를 잃긴 했지만 네. 처음에는 그걸 정말 사람들이 궁금한 걸 대놓고 물어보고 그걸 답변해 주는 것 자체가 네. 네. 뭐 그냥 크리에이터 혼자 생각해서 아 이걸 좋아하겠지라고 하는 걸 넘어서는 네. 새로운 시도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